성사는 하느님의 선물인데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이 선물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힘을 나눠주세요. 예수님 곁에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어때요? 정말 멋지죠? 세례는 한 가지를 더해준답니다. 세례는 우리를 교회의 품으로 맞아줘요. 믿음의 큰 가족이 되는 거죠. 자, 첫째 성사가 뭐라고요? 세례 성사요! 성품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에요. 성품 성사는 신부님이 되라는 성소를 받는 거죠. 하느님은 성품 성사로 당신의 백성들한테 축복을 내리세요. 우리를 돌보는 신부님을 주시죠. 하느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처럼 신부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해주신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병이 낫건 하느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건 병자 성사는 환자와 그 가족, 친지들한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죠. 하느님이 곁에 계시고 그 환자를 돌보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병자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준답니다. 프란치스코 사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